목사님,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설과 TV, 영화 속에 공포스러운 존재로만 귀신을 알고 있고요. 또 교인들은 성경을 통해 귀신의 존재와 귀신 들린 자의 현상들도 다 읽고 보고는 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정확한 분별력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베일에 숨겨진 그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과 실제 쫓아내는 전략까지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영성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3년간 대전에서 귀신 축출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귀신을 쫓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매일처럼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활동상을 알리는 그런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어디 귀신 쫓는데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없었고 어디서 뭐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도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아는 지인이 정신분열이 돼서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파트에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배회하고 또 아파트 그 꼭대기에서 살림살이를 막 집어던지고 택시를 타고 하다가 막 갑자기 내리려고 하고 기차에 막 뛰어들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발생을 해서 그 가족들이 수심이 잠겼고 당연히 이제 정신분열 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아주 중증이고 폐쇄병동에 10년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원비가 당시 하루에 10만 원씩 되는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알았다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분의 증상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 수 없는 소리를 그렇게 내뱉는 게 아니고 헛웃음을 짓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미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의아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에게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허락을 받고 우리 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조용한 사람인데 기도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엄청 세요. 기도할 때만 그래요. 그래서 기도 끝나면 또 조용하고 근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아주 특징이어서 우리 집사람이랑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썼죠.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이렇게 됐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놀랬죠. 그 자매님이 저는 아는 사이였긴 했어도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게 전혀 인지가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도 굉장히 놀라서 어떤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라고 믿고 했던 행동이더라고요. 말하자면 귀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됐고 당연히 이분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꽤 유명 인사였거든요. 밤마다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포의 도가니였죠. 그러니까 이제 맨정신으로 돼서 돌아가니까 더 놀란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다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섰다. 그 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서 질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본 적은 없었는데, 본인들도 정신질환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니까 저를 찾아온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부담되고 괜히 일하다가 무슨 사람들 괜히 헛된 희망을 안겨주고 사기꾼 소리 들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기도만 해주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질환만 있는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들의 존재를 차츰차츰 알게 됐고, 그래서 말하자면 축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성령께서 약 3년 동안 저를 훈련시켰던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종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네,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정신질환자들에게 기도를 하실 때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몸을 비틀고 뻗대면서 쓰러지면 귀신이 다 나간 건가요?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축사하는 현상을 찍은 동영상? 이런 걸 보면 우리 축사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도 지금까지 뭐 수백 명 이상, 진짜 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축사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귀신들도 하급령이 있고 중급령이 있고 고급령이 있어요. 하급령 같은 경우는 주로 생리적인 현상들, 침이나 뭐 가래나 하품이나 뭐 트림이나 혹은 뭐 방귀, 배변 뭐 이런 현상을 많이 동반하는 게 좀 특징이었고, 이 중급령들은 주로 몸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영들이 주로 막 이렇게 괴기한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렇지만 뭐 걔네들이 나는 뭐 이렇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센 영들이 제가 볼 때는 미혹의 영, 이 속이는 영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결국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은 자기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축사를 하면 소리를 지르고 뻗대는 애들만 일어나면 귀신들이 다 나갔다 생각하는 거는 속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센 영이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뇌를, 그러니까 정신을 장악하고 중급령이나 하급령들을 끌어들여서 가슴이나 배에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사슬로 묶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사를 하게 되면 이 미혹의 영, 센 영이 축사하는 사람의 그 영적 수준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 이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드러나는 걸로 귀신이 나갔다라고 여기면 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축사하는 데 가면 소리를 지르고 뻗대고 그러면 다 나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집에 가면 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나갔다 그러면 아니다, 다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 나간 게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뻗대는 현상을 나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뻗댄다고 해서 제가 다 나갔다고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쫓아내고, 또 저한테 온 사람들은 그냥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고 귀신이 있어서 온 사람은 없고 대부분 이제 정신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오고, 제가 이 정신질환이 귀신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을 고치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걸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다 나가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사를 했을 때는 소리를 질러거나 뻗대거나 이런 현상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생리적인 현상도 진짜 많이 나왔고 막 소리도 많이 지르고 뻗대기도 처음에는 많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더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사를 하니까 이제 아예 처음부터 소리도 안 지르고 조용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하, 이 축사하는 사람의 영적 능력을 보고,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뻗대면 속는다 그러면 그렇게 속이는 걸로 끝나. 그렇지만 저같이 안 속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뻗대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정체가 드러나면 계속 쫓겨나가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축사도 이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물론 뭐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또 지금은 뭐 축사하는 사람들도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뻗대면 다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고, 저한테는 정신질환은 전부 귀신이다 얘기하니까 정신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귀신을 쫓아내고 해결하는 걸로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얘기하는 건 틀리더라도 성경을 보세요. 거라사 강인은 정신분열 강박증 환자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강박증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들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성경에 그 예가 있고 저도 축사로서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걸로 증명하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도 대부분 기존교회에서 1등 신자들이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고통받는 성도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또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병원이나 소개시켜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낙심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시면 굉장히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성학교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역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랫동안 제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를 훈련시켰고 책으로 두 권이 넘는 내용으로 전부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역이 영혼구원 사역이고 가정 단위로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가정구원 사역이고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계략이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예용사라고 칭했는데, 정예용사나 기도의 능력자인 기도 일꾼들을 배출하는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서부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쳐라, 네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내라, 귀신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사역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칼럼이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끊임없이 얘기했고,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해결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제가 귀신들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미움, 시기, 질투, 혹은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불안, 조급함 이런 걸 넣어줘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서로 싸우게 해서 가족끼리, 배우자끼리 분열시키는 게 이혼시키고 또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회사도 서로 노조 간에 싸우고 사용자와 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들의 그 부추기는 죄를 짓게 하는 생각들을 인지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영상학교에서 하는 훈련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과 귀신들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싸워 이기는 훈련,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예수피를 외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치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는 거죠.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각종 이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탐욕적이거나 조급하거나 혹은 빚을 많이 얻으라 이런 것들 넣어주고 사행심 이런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투자를 망하게 하고 또 그리고 또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하지만 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가룟 유다가 인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전부 귀신들이 넣어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인지가 못하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영상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이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인지하고 싸워서 쫓아내고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불면증, ADHD,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 충동, 게임, 알코올, 마약,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활동성에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회복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역하며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풀어낸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귀신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